우리 증시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이 상승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오늘 양 시장이 모두 다 하락으로 사실상의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했는데요. 거래대금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양 시장이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을 했고 다만 상대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상승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코스피가 불안하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부진했던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약세를 보이다가 장중에 SK하이닉스가 상승 전환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다만 여전히 불안한 2차 전지의 투심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에코프로 그룹주 장중에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도 사실 코스닥 제외하고는 거의 부진한 상황입니다. 시장이 말 그대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간밤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있는 것이 최근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조화되면서 더 크게 떨어지는 현상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 추이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에는 거래대금이 코스피 안에서는 3조 5천억 원대 머물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의 거래대금 5조 원대 머물고 있고 코스닥은 4조 원대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순매수 대금 추이도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긴 합니다만 한국 증시가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거래 대금이 들어와줘야 사실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도 안 좋고 거래 대금조차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8월의 대자뷰 공포에 휩쓸리지 말자라는 투자 의견을 오늘 아침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8월의 저점을 위협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시장의 거래 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 토론회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은 코스피가 2,400선이라는 이 단단한 하방 경직성이라는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코스피 괜찮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2,400선은 PBR이 0.8배 수준인 이 수준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초의 급락 구간에서도 장중한 때는 2,400선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00선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8월 초에 이 급락을 했을 때에도 결국에는 2,400선 무너졌다가 2,441선까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반복을 하듯이 9월 시장도 비슷할 거다. 지금보다 더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400선 깨고 완전히 이 물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2,440선을 재차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낙폭이 약 4% 넘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4% 이상 더 빠질 일은 없겠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수익성 둔화로 시장을 견인할 대형 주도주가 없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업별 실적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하반기까지 대체적으로 많은 업종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흥국증권 측에서는 하반기 실적 하방 리스크가 부각 중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오늘 아침에 제시했는데요. 다만 IT 가전과 화학 이익의 상향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만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좋을 것이다라는 게 이번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라는 말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익 하향 흐름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상사와 자본재 중심으로 실적 추정치가 현재 구간에서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매년 하반기 실적 전망치는 시간이 갈수록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반기 실적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과 유럽 경기조차 좋지 않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안에서도 좀 밝은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부진하지만 내년에 좋을 업종을 흥국증권 측에서는 꼽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IT 가전, 두 번째로는 화학 업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호재가 있는 기업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첨보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 IT 가전 이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이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도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화학 업종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노 신소재, SKC, 코스모 신소재 모두 다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고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들이 내년에 또 실적 기대치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줄지를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증권사에서 입모아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결국에는 바이오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결국에 오늘 코스닥이 오르는 것도 결국에는 바이오입니다. 다시 한번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한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도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 10위권 가운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엔캠이라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제약 바이오인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에 또 이슈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9월 중에 미국의 하원의 생물보안법 표결에 대한 기대감 현재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외신에서는 이 표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중국 생명공학기업과 이 거래 금지 법안을 발표할 시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CDMO 기업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셀트리온도 최근 들어서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진벤트러가 미국의 3대 보험 안에서 커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이고요. 또 9월 23일에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에 대한 임상 3상을 모두 다 종료하게 됩니다.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볼만하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조선업종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업종의 주가 상반기에는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갔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특히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조선 주요 주가들이 20%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대비 이렇게 언더퍼폼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코스피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었던 조선주들. 왜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지 하락의 원인 좀 짚어보시자면 먼저 밸류에이션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하락세 속에 밸류에이션이 부담으로 작용했고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겠죠. 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조선 3사의 12개월 포월드 평균 PB가 1.8배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환율 하락하면서 이전 분기까지 누렸던 한창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이란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선업의 노조 파업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노조 파업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업계 전망이고요. 3분기 조업 일수가 감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탑라인 성장이 더딜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조선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조선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의 리포트 가지고 왔는데요. 조선주 실적 개선에 대한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다라는 점 1번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조선주 2분기에 조선 3사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는데 3분기에도 실적 눈높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 3개월간 조선 3사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20% 넘게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예상되는 상선 물량과 글로벌 LNG 투자 확대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전했고요. 27년에 이어서 28년까지 글로벌 조선소 인도술로 또한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조선가 지수 상승세 계속될 예정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배의 가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 지표 신조선가 지수는 꾸준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고요. 지금 거의 역사적 최고가 수준인 189.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캐나다 조선업과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 요구가 캐나다 조선업에서 동참했다라는 건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배제 움직임에 캐나다까지도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에는 반사이익 기대감 가져갈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마오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그룹 WB와 잠수함 동맥을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지난 4일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서 WB그룹과 잠수함 사업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독자적 MRO 패키지를 구성하고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새롭게 나왔는데 오르카 잠수함 사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새로운 조선 세척을 수주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번에 하나오션이 이 전시회에서 장보고 3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소식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오션의 주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코스피 대비 살짝 언더펌펌하고 있긴 하지만 상반기에 많이 올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른 업체들 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 최초로 ISO 리스크관리 국제표준 검증을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조선업계 최초로 리스크관리 국제표준 검증 심사를 통과했고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검증서를 수령했다는 뉴스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선박 및 해양 프로젝트를 수행 시에 수주부터 인도까지 전 과정의 리스크관리 능력이 확대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특히나 시가총액 또 상승세를 그래도 타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특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누적 순매수세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위주로 빅3 조선사에 대한 실적 상승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